네, 이번에는 박순혁의 2차 전지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박순혁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2차 전지와 관련한 이슈 체크를 해 주실 텐데요. 예. 먼저 첫 질문을 드리기 전에 자, 영국이 전기차 전환 시기를 늦췄습니다. 아, 예. 기존에 2030년에서 35년으로 5년을 늦췄는데 이렇게 되면 전기차 관련 업계에는 좀 악재가 아닌가요? 악재가 아니죠. 아닌가요? 예. 네.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각국별로 이제 전기차 전환 일정을 다 발표를 했는데 영국만 유독 좀 빠르게 시점을 발표했어요. 2030년. 아, 그 전에요? 네. 예, 예. 이유가 2035년이고요. 미국도 2035년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정확하게 시점을 발표한 건 아닌데 대략 한 2040년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네. 영국만 유독 2030년으로 조금 좀 오버해서 좀 너무 빨리 발표한 감이 있고요. 아마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영국의 수냅 총리가 우리만 너무 빨리 갈 필요 있냐 이유하고 좀 이제 보조를 맞추는 선으로 해도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이제 뭐 그 정도 선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고 예. 저 원래 영국이 전환 시기를 너무 다른 나라보다 앞당겨서 좀 오버한 측면이 예, 있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 2차 전지 이슈 체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일부 언론들이 중국 배터리에 유리한 기사는 크게 보도하고 중국에 불리한 기사는 축소 왜곡 보도하는 방법으로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사 하나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올해 2월 달에 되게 크게 이슈가 됐었던 포드 CATL이 미국하고 미중 배터리 합작이 국내 2차 전지사 주가에 리스크인 이유 해서 이제 헤럴드경제 신동윤 기자 기사고요. 일단은 저 배터리 합작이라는 것부터가 틀렸습니다. 네. 예, 예. 그 합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분을 뭐 50대 50이든 30대 70이든 이렇게 이제 그 지분을 같이 그렇죠. 보통 예, 예, 예. 합작은 그 정도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거는 지분을 CATL이 단 1%도 갖고 있지 않고 다만 이제 기술 제휴만 하는 이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처음에 저 그 합작 이렇게 나왔던 것 그 이 기사 자체가 처음부터 좀 잘못된 기사였고요. 저 부분은 이제 제가 계속 지적해서 그 이후에는 지금 바뀌어갖고 뭐 기술 제휴 뭐 이런 형태로 예. 이제 바뀐 거고 저기 보면은 이제 금투 업계에서 포드하고 CATL이 합작 회사를 설립한 뒤 디트로이트에서 이제 160km 떨어진 미시건주에 배터리 공장을 세우기로 하면. 그동안 이제 우리가 IRA가 통과되면서 미국에서 중국하고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기반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2차 전지 주가가 이게 이제 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지 않냐. 2차 전지 주가가 떨어져야 되지 않냐 하는 이제 뭐 그런 형태의 이제 기사였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분이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간 많이 본 뉴스를 보면 첫 번째로 이제 그 많이 본 게 여름 가고 가로나 에코프로 가고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나 세 번째로 네. 많이 본 게 위기의 2차 전지주 긴급 진단해서 비정상의 정상화. 그러니까 2차 전지 주식이 좀 떨어지는 쪽으로 반대로 이제 반도체주는 좀 올라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많이 좀 기사를 썼던 좀 이제 그런 편향성을 좀 갖고 있는 이제 기자분이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다음 보시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슈가 많이 됐었던 게 포드에 이어갖고 테슬라도 중국 CATL하고 손잡고 미국 배터리 공장을 건설을 추진한다. 이게 이제 3월달에 2월달에 그 포드 얘기가 있었고 3월달에 테슬라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게 이제 2차 전지 주가가 떨어져야 된다는 식의 그런 이제 보도가 집중됐었던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 또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 이 고시언 하이테크, 이제 고시안이라고 하는 이제 이 회사가, 미국에 이제 공장을 짓는데 그 미국 정부가 공장 짓는 거를 승인했다 해서 이제 국내 업계가 발칵 뒤집혀지고 이때 이제 2차 전지 주가도 좀 많이 떨어졌었던. 네, 이때가 이제. 6월 16일 기사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저때 한번 이슈가 되게 됐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저기도 보면은 미국 정부가 공장 승인했다는 이제 그 제목 자체가 다 틀린 제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 밑에도 자세하게 나오지만 고시안이 이제 공장을 짓기 전에 그 미국의 CIFUS라는 이제 기관한테 우리가 여기 땅을 살 텐데 땅 사도 되냐라고 물어봤고 CIFUS는 땅 사는 거는 우리가 답할 사안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건데 거기다가 배터리 공장을 짓고 그 배터리 공장이 나중에 보조금을 받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냥 땅 사는 거는 우리가 관여 않겠다는 얘기를 미국 정부가 공장을 승인했다는 식으로 저렇게 쓰는 거는 보도 자체가 아주 좀 잘못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저때 당시에 저 분명히 이제 고시안이라는 회사는 배터리 업체인데 저때 이제 그 양극재 회사들 주가들을 이제 공매도를 국내 기관들이 많이 쳐갖고 그래서 양극재 주식들이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고시안이라는 저 배터리 회사가 갑자기 양극재 회사로 또 둔갑돼갖고 모 네. 연구위원회 이제 이 텔레그램을 타고 막 돌아다녔던 예 그런 일도 있었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 한 배터리 업계는 결국 미국도 자국 전기차 산업을 위해 중국의 우회로를 열어주는 길을 택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저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저 사람은 한번 실명을 좀 공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배터리 업계에서 전혀 저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원하는 답을 이런 의견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예. 미국이 지금 IRA를 통해서 예.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전기차 산업을 위해 우회로를 열어줬다라는 말은 사실 예. 조금 들어보지 못하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기사 계속 좀 보여주시면 요 밑에 보면 여기도 보면은 이제 재무부가 고시안을 승인했다면이라고 나오잖아요. 승인은 안 했는데 승인에 승자도 안 꺼냈는데 승인했다면이라고. 라면 기사를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네. 기사의 기본 자질이 좀 부족한 기사라고 볼 수 있고요. 밑에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자국 전기차 산업을 위해 한국 배터리뿐 아니라 그다음에 중국 거를 많이 갖다 쓸 거다는 식으로 이제 기사 방향을 잡고 있는데 다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기사 전달이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일부 친중 언론이 의도하는 방향이 IRA를 지금 미국이 출범을 시켜서 이제 했지만 그게 IRA가 결국은 한국을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IRA 법안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를 배신하려 한다는 그런 이제 반미 감정을 부추기는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기사 논조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 배터리는 결국 한국을 이기고 말 것이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고 친중 굴종 외교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식으로 지금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제 그런 좀 확대 해석되는 기사들, 좀 왜곡된 기사들을 그동안 이제 많이 좀 계속 네. 보도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이 기사는 조선일보 기사였나요? 예. 조선일보에서 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저는. 조선일보 기조가 별로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러니까, 기사 같은데.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 미국의 기조는 확고하고 변경 불가능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2022년 10월에 국가안보전략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예. National Security Strategy라고 저기 보시면은 이제 그 우측 상단에 이제 그 백악관 사진이 이제 그림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저 사인돼 있는 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사인한 겁니다. 예. 국가안보전략이라는 거는 10년짜리 문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 국가 안보 전략은 변경이 없습니다. 2030년까지는 이제 나라의 방향이 저 국가 안보 전략이라는 저 큰 틀 아래서 움직이는 겁니다. 아, 전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10년 단위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음 한번 보시면 저 국가 안보 전략 그 이제 문건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의 주적은 중국하고 러시아다. 특히 중국 관련해서 PRC, People Republic of China,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키워서 국제 질서 재편의 의도를 가진 유일한 경쟁국이다. 베이징은 인도 태평양의 영향력을 확대해서 세계 지도국가가 되려는 야망을 갖고 있다는 이제 그 내용이 있고요. 저 베이징이 인도 태평양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에 지금 그런 야망에 부합하는 기사를 지금 한국의 친중 언론들이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논조들이 다 저런 베이징의 야망에 부합하려고 하는 기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 보시면 IRA 취지가 관련해서 나오는데 이 IRA가 이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competitive edge라고 그래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다. 미국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IRA를 만들었고 여기 나온 내용이 동맹국과 협력해서 경쟁국을 제압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적시가 돼 있거든요. 예. 여기서 말하는 동맹국은 한국의 K 배터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경쟁국은
중국 공산당의 배터리 회사, 특히 CATL을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당연히 저런 맥락으로 안보적 차원으로 이제 10년짜리 그 롱텀하게 해서 결정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저 기조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조에서 보면 당연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CATL이 포드하고 손잡고 테슬라하고 손잡고 이런 것들이 전혀 이제 국가 안보 전략에 안 맞기 때문에 당연히 불허돼야 되는 게 마땅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형태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이런 친중 언론들이 지금 꼭 숨기려는 사실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K 배터리에 미국인들이 엄청난 혈세가 지금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미국 정부가 대규모 정책 자금을 한국 K 배터리에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일부 미국 기업들은 친중 행보를 하고 있지만 미국 정치권과 국민들은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이 세 가지 사실을 친중 언론들이 꼭꼭 숨기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중 언론들이 일단 일부 언론들인 거죠? 예, 일부 언론들입니다. 예, 친중 기조를 띄고 있는 일부 언론들을 얘기하는 네. 겁니다. 일부 기자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그 보여주시면 K배터리 미국인 엄청난 혈세 지급하는 조 내용이고 밑에 있습니다. 그 AMPC라고 첨단 제조 생산 세 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 이건 또 뭔가요? 예, 이게 이제 배터리 셀을 제조를 하면 1kW시당 35달러, 모듈까지 포함하면 45달러의 세액을 공제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IRA 상에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IRA 상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의 세금을 그 우리 배터리 회사가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미국 국민들의 세금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네. 1kW시당 35달러. 그다음에 모듈까지 포함하면 45달러의 현금을 미국 사람들의 세금을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한테 주는 거거든요. 네. 중국에도 우리가 지금 공장이 상당히 많은 금액 아닙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게 이제 지금 미국의 지금 생산이 확정돼 있는 그 이제 캐파가 지금 대략 한 500기가와트시가 되거든요. 예. 이걸로 이제 환산해서 계산을 하면은 175억 달러, 셀 기준으로 해서 175억 달러, 팩 기준으로 하면은 모듈까지 포함하면은 225억 달러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예, 하나로 바꾸면 22조 원에서 30조 원에 해당되는 미국인의 세금이 한국 배터리 회사인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에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거를 숨긴다고 얘기를 안 한다고요. 저 반면에 지금 중국에도 한국의 배터리 공장, LG엔솔의 배터리 공장, 삼성SDI의 배터리 공장, SK온의 배터리 공장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공장을 지을 때 중국인들의 세금을 우리가 한 푼도 지원을 못 받았고요. 심지어는 다 지어놨는데도 그 중국 안에 있는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하나도 지급하지 않아서 2016년 사드 사태 이후에 그 공장들이 계속해서 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일부 친중 언론들은 계속해서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미국은 우리를 뒤통수 칠 거니까 항상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미국 정부가 대규모 정책 자금 지원하는 것 관련해서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정부가 SK온하고 포드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하는데 정책 자금 12조 원을 지급한 게 이제 최근에 보도가 된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보도가 안 됐었다. 그렇습니다. 예. 작년 12월 달에 LG엔솔이 또 미국 국채금리로 25억 불, 그러니까 국채금리면 가장 저리로 받은 거잖아요. 네. 똑같은 형태의 정책 자금을 25억 불이니까 대략 3조 원 정도의 투자 자금을 확보한 게 LG에너지솔루션이 보도자료를 저렇게 뿌렸는데 실제로 기사들은 거의 안 나왔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예. 네. 보통 LG에너지솔루션 정도의 기업이 보도자료를 저 정도의 금액을 지원받기로 했으면 전 언론이 다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전혀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고. 유력통신사가 쓰지 않으니까 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미국 정치권과 국민들이 이제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장사를 해야 되니까 공산당이 하자는 대로 좀 하고 이제 사기업이니까 사익을 좀 취할 수는 있는데 정치인은 또 다르거든요. 정치인들은 이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이제 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미국 정치권에서 그 미국 기업들이 중국하고 손잡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지금 강력한 제재 움직임이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이제 CATL 건 관련해서. 미국 하원이 IRA 우회하고 있는 포드 CATL 합작 관련한 지금 조사에 지금 착수를 해서
이제 합작 관련 자료 제출을 지금 요구한 상태고요. 고수도 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미국인이 아닌 중국 시민들에게 주어질 것을 시사한다 해서 이제 그런 좀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테슬라 건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미 의회에서 지금 조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테슬라. 예,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죠. 예, 미국 하원 의원장이 테슬라가 중국 시애틀과 지금 계약하고 있는 내용을 밝혀라 그랬는데 지금 테슬라가 제대로 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밝혀라라고 공개 요구한 게 이제 엊그제 있었던 일이고요. 예, 미국은 여기 밑에 보시면 이 세금이 중국 공산당이나 우리와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않는 법인단체에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이제 저 부분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세금이 중국 공산당에 흘러가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우리하고 이제 경쟁 상대에 있는 곳에다가 국민 혈세가 흘러가서는 당연히 안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미국 의원들이 너무나 잘 활약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고션 하이테크 관련해서도 미국 의회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문제 제기와 조사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장에 좀 보여주시면 예, 미국 정부가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이 중국 기업에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앨런 장관에게 그 CIFUS가 관할권이 없다고 하면 CIFUS가 관할권을 가지려면 의회가 뭘 해야 되냐 하고 이제 앨런 재무부 장관한테 물어봤다는 거거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국 기업들이 미국 납세자가 돈을 대는 투자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제공하는 배터리 세액 공제를 활용할 수 있으면 안 된다. 그거는 국가 안보와 필수 공급망에 위협이 된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고요. 미 국민의 혈세가 중국에 지원돼서는 안 된다는 이게 이제 이 미국 그러니까 미국 정부와 미국 의회의 기조는 일관된 거죠? 일관된 겁니다. 네. 예, 미국 기업들 중에서 일부 기업들이 이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를 미국 의회가 막아서고 있는 네. 이제 그런 거거든요. 미 기업의 친중 행보를 미 의회가 이런 식으로 나서서 제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제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한국의 친중 언론들은 축소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그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국회는 저런 움직임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인데요. 그러니까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예, 관심이 네. 없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되게 좀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다음 네, 뭐 지금 뭐 이렇게 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이슈에만 관심이 예, 있지 예, 예. 이런 뭐 전기차라든가 예, 우리 예. 반도체라든가 산업과 예, 예. 관련돼서는 산업 관련된 부분에 예. 이게 이제 산업이 지금은 이제 정치하고 많이 연결돼서 국가 안보하고 많이 연결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제 정치인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지금 예, 제가 재미난 애니메이션인가요? 예. 누가 하나 올려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위에 보시면 주행거리 450km 가는 저 큰 차를 중국에서는 2,900만 원에 팔고 한국에서는 저렇게 조만한 차를 주행거리 205km밖에 안 되는 거를 똑같은 2,900만 원에 판다는 거거든요. 아, 두 개가 다 현대차 건가요? 현대차 겁니다. 네. 현대기아차 건데 그 이제 저렇게 이제 국민을 호구로 보고 그 다음에 저 관련해서 저 세금이 국민의 혈세가 결국은 이제 CATL 쪽으로 시진핑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는 CATL로 가는 거니까 이런 네. 부분에 대한 국민의 혈세가 중국 공산당에 가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미국 의회 의원들이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거죠. 이거 좀 문제라는 네. 얘기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 아, 그러니까 저는 미국 의회에서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게 되게 의외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느꼈는데 예. 안 하는 우리나라가 비정상인 거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국회가 비정상인 겁니다. 네. 예, 예. 다음 장 한번 보시면 다음 중국으로부터 자원 독립에 가장 시급한 게 지금 전구체를 내재화하는 겁니다. 국산하는 건데 그 전구체를 국산하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는 회사가 상장을 해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그 돈을 갖고 전구체 공장을 지어야 돼요. 근데 그 짓기 위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을 금융당국이 지금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금 막고 있습니다. 네. 이게 45일 안에 승인을 해야 되는 거여서 원래 일정은 대략 한 뭐 6월 한 중순 정도에 이제 됐어야 되는 건데 지금 9월 이제 말로 가잖아요. 두 달이 더 넘겨서 지금 승인 안 해주면서 계속해서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네. 저게 우리 산업계에서는 지금 애가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금융당국은
공매도 기관들하고 이제 같이 그 협잡을 해서 그런 형태로 이제 그 뭐 움직일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를 컨트롤하고 제어하는 게 사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국민의 대표인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해줘야 될 역할이거든요. 네. 그런 역할을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다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촉구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10시에 열리는데 요게 이제 김경협 TV라고 민주당 국회의원 이제 김경협 TV를 통해서 이제 또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되기 때문에 현직입니다. 예. 예, 예, 예. 그거 많이 좀 이제 시청 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다시 그 예. 행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예. 어떤 취지와 어떤 각오를 가시는지.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2차 전지, 전기차, 이거는 네. 이제 모든 국가들이 이제 국가적인 이익이 다들 걸려 있는 거고 국가들의 미래가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들이 그 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중국 이제 사람, 중국 정치인들은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미국 의회 의원들은 미국의 이제 그 전기차 배터리를 네. 지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놀고 있습니다. 네. 예,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요. 그래서 이제 좀 한국의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이상한 법안만 올리면 그래요. 예. 자기 지역에 뭐 있는 거면 그걸 법안 올리는데 제가 차마 예.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예. 그런 것만 하지 예. 굉장히 미시적인 거에만 예. 자신의 표에만 관심이 있지 예. 이런 국가기관 사람이나 우리 국가를 먹여 살릴 이런 산업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예, 워낙 또 바쁘시고 네. 모르셔서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이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아빠도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예. 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열심히 촉구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